65세 이상 노인이 사망 전 노인생활시설에서 보낸 기간은 평균 700일 이상. 노인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노인의 59.9%가 시설에 입소한 이후로 가족들이 본인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고령화로 인해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와 자녀 동거 인구의 감소,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내 집 놔두고 시설에 들어가긴 싫지. 그런데 자식들에게 치만 대르면 어쩔 수 있나? 익숙한 자신의 삶의 공간을 떠나 낯선 시설에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노인들의 외로움과 좌절감은 생각보다 더 큽니다. 힘들어. 똥 눌 때가 제일.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비참해. 에휴, 내가 기저귀를 찰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그만 살아야지. 지극히 개인적인 생리현상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들이 겪는 감정, 여러분은 짐작이 되시나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노후에 누구나 갈 가능성 있는 곳이 된 노인생활시설. 인간다운 삶을 누리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노인생활시설에서의 좋은 돌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우혜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 돌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기 위해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용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VCR을 보면 우리 부모님께서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스스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아, 왜 마음이 무거워졌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요즘 뭐 부모님을 시설에 모신다거나 하는 게 불효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모님과 좀 떨어져서 사는 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시설 홍보자료 같은 데 보면은 하나같이 다 가족처럼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조금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주로 집안의 어르신이 편찮으시면 가족, 그것도 주로 여성이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노인을 요양원 등에 모시면 고려장이라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자녀들 모두 사회생활을 해서 바쁘기도 하고 자녀 세대가 부모님이랑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족 내에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든 데다가 노인 세대만 따로 사는 가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노인 돌봄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과 가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나오는 치매 국가 책임제나 지역사회 통합 돌봄, 뭐 같은 이야기들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노인 장교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 장교양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요.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이라고 한다면 흔히 알고 있는 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버타운도 여기에 속하나요? 네, 법률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 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 교양, 오락 등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그 외에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정말 많네요. 근데 간혹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기도 하는데 그럼 시설에서의 노인 돌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에 시설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노인 돌봄의 서비스 질에 대해서는 국민의 만족과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례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요. 민원 신청인의 36.3%가 보호자 등 요양시설 이용자였고 민원 유형으로는 인력 운영에 대한 민원을 제외하면 학대 의심 등 요양 서비스 문제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노인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나 노인학대가 좀 심각하다는 의미인가요? 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가 증가했다고 해서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 인권이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 자체가 높아진 측면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이나 신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시설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방향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쉽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노인이 되고 병들어서 대소변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대소변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니까 생각만 해도 참 좀 수치스럽고 비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배설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노인은 초조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한 좀 비참한 느낌은 받지 않고 좀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돌봄이라는 건 결국 돌봄 서비스의 이용자인 노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면 입소 노인이라면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봐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좀 전에 도움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뭐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인격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종사자는 노인분들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보는 주체인 모든 시설 종사자는 노인 스스로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알고 노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주는
고도의 휴먼 서비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또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는 휴먼 서비스 전문가라. 정말 멋지고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노인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부터 복약보조, 배설, 청결유지, 운동 등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는 노인과 가족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게 되는 경우 노인과 보호자는 시설 종사자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노인 및 보호자들은 노인 생활시설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믿고 맡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전문시설이니까 가족이 돌보는 것보다 낫겠다 싶지만 솔직히 걱정됩니다. TV에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할머니도 혹시 학대를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불안해요. 막말로 우리 없을 때 욕을 하거나 때린다고 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쫓아다니며 볼 수도 없고 집으로 다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 노인생활시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노인생활시설에서 가족보다 노인을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떨어져서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학대가 발생해도 쉽게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더 큰 불안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얼마만큼 또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을까요?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현황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2018년 380건에서 2019년 486건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 판정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서 학대 발생 비율도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도 존재합니다. 생활시설의 특성상 입소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정서적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저 정도는 노인학대가 아니겠지 하는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과 잘못된 인식은 노인학대를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인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해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목격할 시에 실질적인 대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 종사자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입소 노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설 내 노인학대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할 텐데요. 전용우 교수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정확히 어떤 행위를 노인학대라고 이야기하나요? 노인학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학대 외에도 다양한 학대의 유형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고 강제로 약물을 먹이는 등의 행위가 이에 속합니다. 만약 시설에서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 없이 침대에 손목을 묶는다면 이 역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에게 고함치거나 욕을 하고 노인의 말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와 만약 어르신이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요구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지 않더라도 노인에게 성적인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모두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림막을 하지 않은 채 기저귀 케어를 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모 양로시설에서는 노인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 사례와 같이 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노인의 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은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고 악취가 날 때까지 청결 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 요양원에서는 낙상사고로 노인에게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상태로 연고만 발라주며 방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처럼 직접적으로 노인을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학대 사실을 방조하는 것 자체 역시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방임에는 타인이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신을 방치하는 자기 방임이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자기 방임이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식사나 약 복용을 거부해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그 밖에 자해나 자살 기도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호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외부 활동 후 노인을 놔두고 오거나 잃어버렸다며 찾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5년간의 노인학대 유형별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정서적, 신체적, 방임 학대 유형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나 경제적 학대 등과 함께 다른 학대 유형과 중복되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의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혹은 방임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럼 없이 행했던 돌봄 방법이나 입소노인을 대하는 태도 등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생활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문제와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시설 종사자야말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노인을 케어하는 사람이니까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노인학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이런 학대 위협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또 신고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매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 종사자야말로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돌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가장 신속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상에 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유형과 원인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노인학대 의심 및 목격 시에 노인학대 신고와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요양원에 입사한 최교양 보호사는 출근 첫날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로 배회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 여러 명이 신체 억제대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선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원래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식사할 때랑 목욕할 때 빼고는 계속 묶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묶어놓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오히려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이 너무 많아진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유양 보호사는 신체 억제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 일지를 찾아보았지만 사용 내역은 거의 작성되어 있지 않았고 신체 억제대 사용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는 물론 의사의 처방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임 요양 보호사의 지시로 최요양 보호사는 타인의 시선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은 채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해야만 했습니다. 시설장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쓸데없는데 신경 쓴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동료들도 괜히 일을 키우고 시끄럽게 만든다면서 싫어하고 계속 다닐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그만뒀죠. 그러나 최요양 보호사는 이대로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해당 요양원에 학대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은 관할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현장 조사 결과 신체 억제대를 남용하거나
억제대 사용에 대한 기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저귀와 목욕 케어 과정에서 가림막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런 행위가 시설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후회되죠.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까? 다들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다들 모른 척 하니까, 내가 괜히 나선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빨리 신고했으면 그분들의 고통을 더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직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노인들을 학대의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야기 잘 보셨나요? 노인생활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 6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여기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란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군에 대해 노인학대 의심 및 목격 시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직업군들을 의미하는데요.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도 신고 의무 직군이나 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 비율은 25.7%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노인학대 문제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노인학대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가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좀 당황하게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소에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노인학대 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신고는 전화와 이메일, 서면,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577-1389번으로 신고하시면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바로 연결되며 112를 통해 경찰서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2021년 6월부터는 새롭게 개발한 노인학대 신고 앱을 통해서 사진이나 녹취 파일과 같은 증거물을 직접 제출하는 동시에 익명성을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는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될까요? 네, 노인학대를 신고할 때는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 등을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그 후의 절차가 궁금해요. 우선 노인학대 신고 후 사례 개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현장 조사, 사례 판정, 보고 및 조치, 평가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해씩 자세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조사 내용에 따라 관계 공무원, 학대 예방 경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 시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된 시설 또는 기관의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시설 관계자, 입소노인 면담을 통해 신고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신고에서부터 현장 조사까지 다음은 사례 판정을 진행하겠네요. 그럼 사례 판정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자체 사례 회의 혹은 노인학대 사례 판정 회의를 통해 사례 판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조사한 내용을 노인생활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관할 지자체로 보고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사례 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단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 전에 시설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문이 종료된 후 관할 지자체는 처분 결과 공표 및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현장 조사와 사례 판정을 거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단,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며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정 취소와 다름없는 폐쇄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1차 위반 시는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는 지정 취소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는 1차 위반 때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1차 위반 시 3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학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도 있는 건가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행을 가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과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옥,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 동안 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행위로 처벌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만큼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노인학대 관련 유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 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예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했던 실제 노인학대 사례 개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한 폭력성으로 인해 평소 요양보호사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케어하기 힘든 분이었어요. 기저귀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정말 직원들 전체가 바짝 긴장해야 할 정도였거든요.
동료들은 이 요양보호사가 김 할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거칠게 팔을 꺾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지만 할아버지의 폭력성 탓에 그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김 할아버지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이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의 팔을 꺾는 등 거칠게 다루면서 케어를 실시했고 할아버지가 케어를 거부하거나 협조적이지 않을 때에는 빨리 죽어라, 내다 버린다 등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설장이 몰라서 내버려 두나 싶어서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기를 듣고도 확인해보겠다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구나. 그냥 놔두면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신고하게 된 거예요. 결국 박 요양보호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를 하게 됐고 이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관할 수사기관 및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의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종사자 상담, 서류 및 CCTV 등을 통해 학대 정황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CCTV를 통해 이 요양보호사가 김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김 할아버지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팔을 무릎으로 밟고 제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이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행위를 시인했고 함께 일하는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욕설과 폭언 등의 학대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학대 판정을 진행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1조 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로 판정하고 학대 판정 결과를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 판정 결과를 참고해 해당 요양시설의 지정 취소 처분의 사전 통지와 함께 청문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요양시설은 청문회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의 개별기준 가에 근거해 지정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해당 요양시설은 처분이 부당함으로 취소해줄 것을 주장하며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결과 지정취소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돼 해당 시설은 폐업됐습니다. 이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설 내 어르신 전원 조치를 확인하고 어르신 적응 여부 및 안전 확인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노인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인생활시설 종사자는 노인학대에 대해 바르게 알고 노인학대 의심 및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 요양원, 식사 보조가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식사를 재촉하며 음식을 모두 섞어 한꺼번에 먹게 하고 그마저 빨리 먹지 못하자 이제 치워야 한다며 아직 다 먹지 못한 식판을 가져가 버립니다. 침상에서 대소변을 보아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기저귀 교체가 되지 않아 노인들은 불쾌감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장이 그래요. 여기 대소변 못 가리시는 분만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일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입소자 중 치매 노인 비율이 높은 이곳에서는 보호와 통제를 목적으로
노인들을 억제대를 이용해 침대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르신들이 여차하면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막 던지기도 하는데 다른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옆에 붙어서 감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만약 내가 시설에 입소했다거나 내 부모님이 시설에 계시면서 앞서 상황을 겪는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의도적이지 않은 행위였다 할지라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소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건 사실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 외에도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 혹은 이 정도는 학대가 아니겠지 하는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 등은 노인 학대를 은폐하는 시작이자 결국에는 시설 내의 학대를 만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더 크고 심각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지요. 신체적 폭행처럼 드러나기 쉬운 심각한 학대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이나 환경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심각한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신고율을 높이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 종사자로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갖춰야 할 올바른 인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내가 일하고 있는 시설 또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칫하면 노인학대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시설 종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노인에 대해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거나 힘 또는 폭력으로 통제해 타박이나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 없이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제한된 공간에서 강제로 가두거나 격리하는 경우는 신체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외상 등을 통해 학대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유형에 비해 판단하기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치매 어르신들은 정말 잠깐만 방심해도 난동을 피우거나 심하게는 자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전혀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신체 억제대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바쁜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요양보호사. 이런 경우도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걸까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입소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의 의사를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먼저 어르신의 심신의 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또한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신체적 제한에 대한 통지를 하며 동의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네, 억제대의 사용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의서 등의 절차를 지켜서 사용하는 것이 입소 노인과 시설 종사자분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협박하는 말이나 욕설, 폭언과 함께 노인의 인간관계,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모두 정서적 학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양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억지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서비스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자꾸만 불러서 산책시켜달라, 외출하고 싶다 등등 요구가 너무 많으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돌봐야 하는데 그 어르신만 산책시켜드릴 수도 없고, 요즘엔 불러도 못 들은 척 무시할 때도 많아요. 업무가 바쁘다 보니 어르신의 요구를 다 들어드릴 수도 없고, 하나하나 들어드리자니 서비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다른 일이 밀리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외출 및 이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해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출, 산책 등 이동 및 활동을 보조할 종사자나 자원봉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 어르신의 억지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르신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적학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접촉 등을 통해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옷을 잘 입히지 않거나 타인의 시선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노인의 성적 부위를 제대로 가려드리지 않는 등의 행위 모두 성적학대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치매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침상에 실변을 하셨는데 그 생활실은 할머니들만 계신 곳이라 따로 가림막은 하지 않고 기저귀 교체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성적학대에 해당하나요? 당사자가 아무리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라 할지라도 노인의 성적 부위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침상에서 실금이나 실변을 한 경우에는 신속한 뒤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커튼이나 스크린, 수건 등을 잘 가린 후 닦아드려야 합니다. 또 어르신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부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물건이나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갈취하는 행위 외에도 노인의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입소 어르신께서 직접 시설 이용료를 납부 중이십니다. 어르신이 판단 능력은 있으신데 너무 연로하셔서 직접 은행 업무를 보시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혹시 시설에서 직접 어르신 통장을 관리하면서 시설 이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원칙적으로 어르신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방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내에서 방임은 노인이 스스로 식사나 배변 등의 활동을 도움 없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복이나 침구가 더러운데도 교체해주지 않고 냉난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데도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모두 방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대로 의심되거나 학대당하는 노인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노인이 식사나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자기 방임을 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모두 노인 학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식사나 치료 등의 활동을 권하면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라며 화를 내십니다. 강제로 식사나 치료를 받도록 하면 오히려 신체적 학대라고 할까 봐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 방임을 보이는 어르신의 특성에 따라 시설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약 복용, 식사 거부, 자살 암시 등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주변 환경 등으로 스트레스를 동반한 우울감을 보이는 경우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독립된 공간에서 충분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르신의 상태와 편의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시설 밖으로 쫓아내거나 외부 활동 후 낯선 장소에 노인을 버리는 등의 행위, 가족과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입소 노인 중 한 분은 오매불망 자녀들 오기만 기다리는데 자녀들이 연락도 안 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다른 한 분은 아예 자녀들이 연락을 끊어서 시설 이용료도 몇 달째 계속 연체가 되고 있는데 자꾸 연체가 계속 발생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먼저 가족을 기다리는 어르신께는 가족이 현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보호자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어르신의 현재 상황을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잘 설명해서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소 비용, 장기 체납이라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입소 비용, 장기 체납인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상황이므로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생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무엇이 노인 학대인지 명확히 알고 올바른 돌봄을 제공하는 게 시설 종사자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학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전용호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생활시설에 일어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 및 종사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노인 생활시설 학대 예방을 위해 세 가지 규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설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하기, 종사자는 주의 깊게 살펴보기, 마지막으로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기입니다. 역시 이 시설에서의 철저한 교육이 중요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까요? 먼저 노인생활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과 노인인권 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수료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해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시설 종사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시설 종사자는 동료에 의한 노인학대 행위 목격 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노인 간에도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기입니다. 종사자가 임의적으로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정도도 노인학대일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노인학대를 이어지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분들은 노인들을 학대로부터 지키고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가족도 알지 못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케어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여러분이야말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들을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계속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순간을 보면서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고민되셨다면 순간이 증거가 되도록 즉시 신고가 가능한 노인 학대 신고 앱을 소개합니다. 학대 발생 장소가 어디든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여 주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는 순간을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이나 영상, 음성을 신고 앱 내에서 즉시 촬영하고 녹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증거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관련된 정보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고 앱을 통해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259건. 그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되었기에 발견된 찰나의 순간들입니다. 순간이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신고해 주세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 우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는 16,973건, 이 중 실제 학대 판정 건수는 6,259건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무려 19.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그냥 지나치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관심으로 신고하면 모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한 노인학대 신고앱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치부터 해야 하는데요. 앱 마켓에서 노인학대 신고앱을 찾아 다운받습니다. 설치가 끝난 노인학대 신고앱을 실행하여 접근 권한 안내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신고하기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전화 앱이 실행되어 유선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학대 발생 장소를 설정합니다. 학대 발생 장소의 종류를 선택한 후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학대 발생 장소의 주소를 찾아 선택한 후 선택한 위치로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상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내 위치로 주소 설정을 선택하시면 학대 발생 장소의 주소가 신고자의 현재 위치로 자동 지정됩니다. 학대 발생 기간은 기본적으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는 당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학대 기간을 아는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학대 발생 기간까지 입력했다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이번 화면에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 및 상황 설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추가하기 버튼을 선택하여 학대 의심 상황의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노인학대 신고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취하여 증거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촬영해둔 사진이나 영상을 사진첩에서 선택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촬영일 또한 신고 내용을 작성하는 당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촬영일이 현재와 다른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정보를 입력하고 학대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 설명을 최대 500자 이내로 입력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성명을 모를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입력이 모두 끝나면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인증 단계에서는 나이스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고인의 신분보호 안내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한 후 작성 완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작성한 신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별도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만약 수정 사항이 있다면 이전 버튼을 선택해 전 단계 화면으로 이동한 후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고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전 단계로 돌아가더라도 본인 인증은 다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노인학대가 신고 접수되고 완료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앱을 통해 노인학대가 신고되면 관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알림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노인학대 신고 앱 사용 방법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 앱을 사용하면 될까요? 다음과 같이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앱을 실행해주세요. 어르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강제로 억압하는 경우, 어르신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누군가 다투거나 욕설 등 큰 소리가 자주 들리는 경우, 어르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어르신의 물건이나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어르신이 식사를 자주 걸러 영양실조나 탈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어르신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 인지기능을 상실한 어르신을 고의적으로 배회하게 하거나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경우,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나비가 자유롭게 날지 못하듯 우리의 어르신들도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나비 새김, 노인 지킴이,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